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일본이 좀 이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이 벌이는 돌출 행동에 국제사회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외상하고 하야시 일본 외상하고 회담을 하고 돌아올 때 일본 정부 전용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20명을 태우고 와가지고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왜 파격적이냐 하면요. 지난 40년간 그 사이에 엄청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본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비자 발급을 해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1만 375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딱 44명만 난민으로 인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야시 외상이 올 전원기에 20명하고 4월 초까지 한 424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 피난민이죠. 피난민을 받아줬다는데 아마 지금은 한 500명 넘고 그러면요. 지난 그 10년간 받을 외국인 난민을 그냥 우크라이나 한 케이스에 받은 겁니다. 그럼 또 여기 그치지 않고 진짜 화끈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돈도 난민을 돕기 위해서 3억 불, 긴급 구호 뭐 자금 1억 불, 그다음에 뭐 방탄조끼, 군용 헬멧 같은 전쟁 물자, 군인이 전투에 쓰는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대줬는데 이것 또한 파격적이라 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뭐 평화헌법이 있어갖고 전쟁 물자를 해외에 수출하는 걸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제해야 하는데 이걸 깨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화끈하게 그 지원해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변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구 저쪽 반대편이고 뭐 일본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는데 그 이유를 보면 재밌어요. 그간 일본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면서 친러시아 정책을 썼는데 이게 말짱 꽝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베 수상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요, 푸틴 대통령을 무려 27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이 아베 수상의 고향인 나가토 회원의 뭐 고급 온천 여관으로 내 고향으로 오라고 푸틴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준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 우정, 신뢰를 형성해갖고 뭔가 이게 얻으려고 그럴 정도로 극진하게 해주고 또 일본 기업 보고 아베 수상 재임절에 야, 러시아에 투자해, 러시아에 투자하고 한 200여 개의 큰 프로젝트로 민간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그 대표적인 게 사할린 1, 사할린 2래갖고 사할린의 가스하고 석유를 뭐 개발하고 그런 거죠. 이런 친러 행보를 아베 정부가 보이면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G7 국가들이 맹렬하게 비난했는데 뭐 일본이 참여는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요. 2018년에는 영국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러시아 그 외교를 추방하고 막 그랬는데 일본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도쿄에 초청하고 환대해줄 정도로 친러시아 정책을 썼죠. 그러면 왜 그새 친러 정책을 썼냐면요. 특히 아베 수상이 북방 사열도를 반환 받아볼까 하는 꿈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끝나기 딱 하루 전에 그 당시 소련이 바로 홋카이도 바로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네 개를 그냥 뺏어버렸어요. 쿠나시르 섬, 에토로우 섬, 시코탄 섬요네 개인데 요섬네 개는 홋카이도 바로 옆에 있고 사할린하고 큐류열도 사이에 있는데 일본으로 봐서는 굉장히 껄끄럽죠. 일본 것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고 여기다 소련이 군사기지만 길면 아주 안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 푸틴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북방열도를 반환해 볼까 하고 엄청나게 공의를 들였는데 아베 수상의 꿈이 2020년에 왕창 깨져버렸습니다. 왜냐면요. 러시아가 헌법을 개정해갖고
어떤 이유든 간에 러시아 영토를 외국에 양보할 수 없다 모습 팍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외신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재팬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글이 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뿐이 아니라 일본 국민, 평범한 일본 국민들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멈춰라 그러면서 일본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배경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그 의회하고도 이제 연설을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이 화상 스피치를 할 때 일본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전국에 생중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봤는데 야 이게 러시아가 침공해갖고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본인들의 잠재있는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확 나타난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사태로 일본인이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두 발 맞은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의 90%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준다 이런 그 여론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파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일본 지자체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난민 오면 어떻게 뭐 하우징 이렇게 당장 살 곳은 어떠냐 의료 서비스 준비하고 어떤 일본 기업인이 난민 모금 운동을 했는데 목포역에 9배를 막 일본 사람들 기금할 정도로 막 적죠이고 다음에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67%가 설사 일본 경제가 피해를 입더라도 서방 세계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정부도 아까 우크라이나 지원한 것뿐만 아니고 뭐 러시아 자산 동결, 그 다음에 러시아 외관을 8명이나 추방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 엄청나게 정부 일본인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막연하게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지난 뭐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뭐 무조건 항복하고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서 뭐 일본은 미군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일본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건 타이완 크라이시스입니다. 일본인의 77%가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하면은 이렇게 베이징 저걸 보고 있다가 베이징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한식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침공을 성공하면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배경에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도 타이완 크라이시스를 경고하는 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에도 수석연구원이 일본이 타이완의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일본 안보가 위협받는 거는 저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만 바로 옆에 진짜 70마일 밖에 안 돼 바로 옆에 일본의 난세이 군도가 있고 요나구니 섬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시가키 섬이 있고 여러분 그 또 위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랗잖아요. 거기가 센카쿠 열도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영토 분쟁인 지역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증공하는 게 성공하면 바로 70마일 옆에 있는 일본의 난세이 군도가 위협을 받고 조금 더 가면 오키나와가 위협을 받죠. 그다음 오키나와는 뭐가 위협받으면 바로 아래가 휴시고 일본 본토가 그 위협을 받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일본의 영토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로 옆에 요나구니 섬, 이시가키 이런 섬에 일본의 그 군사기지가 있고 뭐 비행장,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에 의해서
이 군사기지에서 대만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민해방군이 일본 영토나 영해, 영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한 경우에는 오키나와에 막강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인민해방군이 공격할 수도 있다고 일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베 수상의 행동이 요새 아주 이상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수상들은 관두고 나면 이렇게 국제 문제 이야기 안 하는 게 일본의 관례인데,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위를 하면 이거는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이거 엄청나게 대담한 어떤 경고성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아소 타로, 뭐 일본의 부상자 대장성 장관도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에 있다. 왜냐면 차이나 다음 대만 다음의 목표는 오키나와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미국과 함께 행사해서 대만을 방어해야 된다고 아주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었던 타이완 크라이시스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랴오닝함이 그래도 뭐 폼나게 중국의 최신의 구축함 5척, 그다음에 뭐 보급함을 데리고 총 8척으로 항모공단을 딱 구성해갖고 얼마 전에 오키나와 선거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영해를 침공하지 않았지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바로 오키나와섬 근처에 중국의 항공모함 공단이 왔다는 거는 필요하면은 오키나와를 비행기로, 함재기로 공격할 수 있고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정권에 가는 거죠. 아, 물론 베이징은 뭐, don't worry, don't worry. 이거는 우리가 뭐, 정기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 오키나와 근처에 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랴오닝 항공모함에서 뭐, 헬기를 뭐, 이륙시켜, 착륙시켜 봤다고 베이징이 얘기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걸 단순하게 인민해방군 해군이 정기 훈련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지구 반대편 저쪽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재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